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140부터 200까지 배틀메이지가 끝났는데 이거 소요 시간은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? 4시간 반? 5시간? 5시간 걸렸나? 아, 한 그 정도 됐나 보다. 수공은 100만 대였습니다. 아, 아이템. 아이템은 혈맹의 반지. 공, 아, 마력 24짜리. 패선 따로 없었고. 아니, 스탯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? 아니, 실블링 4%, 4%. 9% 실블링. 골든 클로버 벨트. 빛나는 시그너스의 스펠링 스태프. 정령의 펜턴트. 더니치의 17성. 응축이 아쿠아티 12% 9% 4에 20짜리 더니치 로브. 스탯 찍으면 8000인가? 아 그러네. 와, 더니치 펜츠 5에 40 9% 마력실. 네크로 매지션 슈즈. 다크 와이즈 인트 27%의 마력이요. 블랙 메탈 숄더. 데아시도스 15%의 인트 10. 망토는 9%의 인트 12에 4에 40 추고. 맥시마이즈 볼 마력 9%의 올스탯 5. 엠블럼 마력 6%입니다. 이렇게 했고요. 사냥터는 어디 있습니까?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? 이건 8까지 했던 거 같아. 한 2까지 했나? 1까지 했던 거 같아. 아, 그렇군요. 야, 깔끔하네. 아, 그래도 이 정도면은 쉬웠다고 해야겠지. 아무리 배틀베이지였지만 워낙 세다 보니까. 왜 그랬냐. 커피 머신 텔레포트 원 길이었습니다. 아, 그 정도 있을라나? 그래도 할만했죠. 이 정도면 감지덕세하고 해야지. 그치? 크리 올린 건 어떻게 올렸냐면은, 크리가 100이죠, 지금. 유니온을 보시면은, 유니온 크리티컬이 요만큼 들어가 있지. 맞습니다. 36%에다가, 이 나루하고 신군까지 해가지고, 8% 더 상승해야죠. 그리고, 팬텀 15% 하니까, 44, 59, 60이네요. 요거 1까지, 어빌리티 하나 찍었으니까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